들리세요? 네. 잠시만요. 이제 보이세요? 네. 저는 퍼블리싱 웹 서비스를 발표할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는 진짜 말 그대로 웹 서비스를 퍼블리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웹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웹 서비스를 어떻게 퍼블리싱할 건지 그리고 그 퍼블리싱된 웹 서비스를 엑셀 같은 BI 툴들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웹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그 단기간에 요런 그 머신러닝 솔루션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단축하고자 이렇게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PI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시기에도 편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숫자나 그래프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결과 도출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BI 툴들에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특히 엑셀. 엑셀에서 패키지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데이터가 뭐몇줄안 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데이터가 양이 많다면 배치잡으로 돌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하세요. 자, 그럼 웹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리퀘스트 패킷에다가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큐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애저임의 서비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예측 모델 돌려가지고 결과를 리스판스로 실어서 보내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웹으로 이루어지는 거. 인터넷 환경에서 그렇게 다쓸수 있다는 거. 이게 웹 서비스고요. 그럼 실제로 애저임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까지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 제가 인풋을 주잖아요. 인풋을 주면 애저임의 웹 서비스 안에서 일단 제가 정해놓은 그 데이터 변형 작업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때까지 하셨던 거, 뭐 셀렉트 컬럼이라든지 아니면 노멀라이징이라든지 이런 거다 하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닝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요. 그러면 결과 도출한 거를 살짝 이제 조금 변형해가지고 아웃풋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요 애저임의 웹 서비스가 좋은 거는 다 자동으로 해줘요. 저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은 그런 그 예측 모델 다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출력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엔드포인트가 이제 유니크한 URL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URL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권한을 주기 위해서 API 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URL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RESTful API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뭐 C#이나 파이썬 R에서 다 사용 가능하세요. 이 모든 연결이 다 시큐어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그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 프로세스는 항상 그 싱글 로우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애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뭐 합치거나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평균 계산하거나 아니면 표준 편차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좀 제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한 로우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Azure ML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 예측 모델, 예측 그 익스피리먼트 만드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익스피리먼트 만들 때 R 스크립트를 돌리거나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린다 그러면은 그 제가 딴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그 커스터마이징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R이나 파이썬 코드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쓰시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 도출할 때는 필요한 컬럼만 좀 셀렉트 해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이거 문제예요. 제가 잘못 넘어갔어요. 이웹 서비스 쓰실 때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웃풋 다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셀렉트 컬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예측 값에 대해서 뭐 인컴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인컴에 대해서 예측된 모델 값만 가지고 오시는 게 그게 이제 부하를 줄이는 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요렇게 그 데이터를 받게 되면 변형을 하게 되거든요. 변형을 해서 그 원하는 결과에 맞게 뭐 스케일링하고 모델을 써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시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퍼블리싱을 하고 난 이후에도 트레이닝 모델을 리트레이닝 할 수가 있어요. 왜 리트레이닝 필요하냐? 왜냐면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케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시 트레이닝 해가지고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더 나은 모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트레이닝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웹 서비스, 이것도 웹 서비스 자랑 같은 건데,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 안에 트레이닝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거를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업데이트 한 번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 된 부분만 업데이트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스키마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건 결국에는 뭐 들어가는 데이터들, 데이터 유형, 데이터 값들, 이런 것들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런 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아는 건 오직 URL과 API 키. 근데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Azure ML 웹 서비스 사용하실 때 다른 툴들 사용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Azure ML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플러그인에다가 그 URL하고 API 키만 넣으시면 되시고, 아니시면 뭐 원드라이브에서 엑셀 온라인 사용하시면은 뭐 공유하기에도 더 좋으시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내용이 너무 빨리 끝났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AJML 웹 서비스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여섯 번째 랩에서, 이게 어떻게 찾게 나오는지. 여섯 번째 랩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요런 그 예측 모델 만들고 스콜링 하는 작업들. 거기에서 사실 뭐더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웹 서비스 만드는 데는 여기서 셋업 웹 서비스 요거 클릭하시면 되시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여기 예측 익스피리먼트. 인터넷이 좀 느려서. 예,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좀 앞에 보는 거랑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웹 서비스에서 인풋이 올 거고, 그걸 이제 쭉 처리를 해서 또웹 서비스로 아웃풋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redictive experiment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럼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이웹 서비스라고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측 모델 만든 거를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키 여기 존재하고 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퀘스트 리스폰스 받을 때 사용하는 URL 요거를 지금 여기 URL 있어요.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잘안 되네요. 여기 갖고 와서 해야 되나? 잠시만요. 커피. 엑셀에서 사용을 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엑셀 온라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는 그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미 설치가 돼 있죠. 이건 제가 좀 속도 느려질까 봐 이미 설치를 했는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오피스 추가 기능 이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이름은 Azure ML Running, 네,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근데 이거 설치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설치하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Add Web Service 클릭을 하시면 URL하고 API 키 넣는 부분 보이죠? URL 입력을 하고요. API 키도 입력을 합니다. API 키는 이렇게 복사. 하시고 좋습니다. 를 넣어요. 그러면 애들 이쁜 화면 뜨면서 여기 보시면 성인 그 인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제가 등록한 거고요. 클릭하시면은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풋 넣는 부분이랑 아웃풋 넣는 부분이랑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 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예측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키마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유저 샘플 데이터 클릭하시면 유지 레인지가 아, 여기다가, 그리고 예, 여기다가, 일단 먼저 위치를 찍고, 아니, 저기서 선택해야 돼요. 다시 찍고, 오른쪽 네. 찍고, 저쪽, 엑셀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네. 컨셉이 많습니다. 엑셀에서 하시죠. 엑셀에서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 엑셀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직접 다 수동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앱스 밑에 파일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API 키랑 URL이랑 입력된 게 나오거든요. 그게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해요.
했는데 직접 수정을 할게요. 하고 네, 딥14로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지금 잘 되지가 않거든요. 여기 예, 멈춘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여기다가 뭐 조금 변형을 할게요. 잡을 수 있을까? 또 요거를 변경하고 제일 요거를 2200 하고 인컴은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거 새로운 데이터긴 하잖아요. 요거를 엑셀로 쓰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쉽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인풋 데이터를 줍니다. 주고 나서 이제 아웃풋을 설정할 건데요. 요거는 요 끝에다가 할게요. 요 끝에다가 S14 이렇게 하고 인트로듀스 헤더 이렇게 하고 한번 프리딕트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측 모듈을 통해서 값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엑셀로 했잖아요. 엑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 R, 파이썬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보시냐 하시면 여기서 샘플 코드를 만들어줘요. 보시면 끝에 보시면 예, 여기 샘플 코드 있죠. 그래서 C#, 파이썬, R 요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웹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디? 웹 서비스요? 네. 일단 그 트레이닝이 끝난 모듈을 웹 서비스로 배포를 한다는 거죠. 배포를 해놓으면은 네. 얘를 REST API로 호출해가지고 파라미터로 입력 피처를 집어넣어주면은 결과값으로 머신러닝 결과값이 떨어지게 하는 거고 아까 엑셀로 된 템플릿 시연하다가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나머지 파이썬이나 R이나 그 C# 같은 것들은 템플릿 코드를 지금 만든 모델 스키마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하니까 그걸 카피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에 끼워가지고 저런 인텔리전트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네. 어디 지금 이제 배치가 있고 템플릿이 그다음에 트랜지션 돌라기 아까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네. API 헬프 페이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디폴트에는 이렇게 좌차 이렇게 걔를 찍으면은 배치 즉 여러 레코드 셋을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들은 밑에 걸로 단건으로 하는 건 위에 걸로 이렇게 그 넘어간 페이지에서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네. 샘플 코드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치 익스큐션에 대한 내용이고 항상 하단 끝에 보면 이렇게 샘플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이 있는 쓰시면 되세요. 엑셀에 이제 아까 웹앱 스토어에서 엑셀 오피스 스토어에서 다운 무료거든요. 받으면은 코딩을 못하는 비즈니스들은 제가 엑셀만 가지고
이 부분을 피처로 하겠다. 여기다 떨궈라. 이 정도만 하고, 키만 알고 있으면 던져가지고, 자기가 그 엑셀 장표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다시 뭐지 보니까 그 비디오 강좌에 안 나오는 페이지예요. 언제요? 네, 그 페이지 넘겨 띄워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군요.